이게 참나 기가 막힌 일인데. And this is breathtaking. 휴지 있잖아, 휴지. 휴지에서 지가 코를 풀어 가지고 이것이 목사님이 전연하고 섹스에서 목사님 고추물이라 그래. Put a snot on 이래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부동산에서 가는 사람한테 다 보여줬어 이게. After sleeping, 이게 목사님하고 근연하고 붙어 가지고 고추물을 했다. 그리고 내가 황소네미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요. 에이씨, 내 오늘 내 홀딱 까버려야 안 되겠다. I must expose this today. 하루는 황소네미 보다가 day, 나를 더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었어. There were a lot of deaconesses.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녀. 황소네미가 쫓아내가지고. A lot, even 옛날에 more 유명한 소선옥 집사라고 있었어. 의사 부인 소선옥 기사인데 걔가 나한테 미쳤어. 아니, she was crazy for me. 이걸 이제 띄어내려고 쳐내려고 정강원한테 쳐내고 다른 길로 쫓아내려고 얘가요. So 이게 참나 기가 막힌 일인데. And this is breathtaking. 휴지 있잖아, 휴지. 휴지에서 지가 코를 풀어가지고 she. 이것이 목사님이 전연하고 섹스에서 목사님 고추물이라 그래. Put a snot on 이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부동산에서 가는 사람한테 다 보여줬어 이게. Sleeping, 이게 목사님하고 근연하고 붙어가지고 고추물을 했다. 그리고 천하의 황소네미을 다스릴 사람은 정강원밖에 없어요. And it is only me who can 그래가지고 over. 세상에 하루는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서미영한테 가져왔어. 왔어. 사모님, 사모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세상에 이게 우리 목사님의 고추물인데 이게 이게 그 어떤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고추물 했어요. 황소네미, 야, 너 일로 나와봐. 일로. 참 배꼽을 참아, 배꼽을 참아. 아이고야, 그 5만 성도들한테 다 뜬데 우리 교회가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 부동산에 불러들어서 에이 보라고 보라고 이 목사님이 이거 우리 교회는 안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그래도 한, 나, 그것 때문에 나간 사람이 한 4, 50명은 돼요. 정강훈 씨의 성범죄 비리 의혹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린 사람은 정강훈 씨 스스로 사랑제일교회 대배 설교 시간에 밝히기를 자신의 최측근인 황수네미가 자신의 성범죄의 증거물인 정액이 묻은 휴지라고 온 교인들에게 보여주며 다녔다고 정강훈 씨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강훈 집단의 성비리를 밝힌 사람은 정강훈의 최측근인 황수네미고 정강훈은 이 황수냄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이 문제의 실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 정강훈 씨는 자신의 최측근인 황수냄에 대해서 고소를 못하죠? 이게 황수냄과 정강훈 씨가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는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당신의 추종자들을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그 추종자들도 이런 실태를 보시고 빨리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진짜 해야 될 이야기. 네. 나 이거 듣고 진짜 기. 아니, 그 설교에서 해야죠. 들으시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단 거죠. 네. 그게... 내가 오늘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온지 알아요? 왜요? 제 아내가 더러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라고. 정강훈 씨가 예배 시간, 그러니까 네. 주일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고춧물을 언급했어요. 고춧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강훈 씨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네. 이게 참나 기가 막힌 일인데 휴지 있잖아요. 휴지. 네. 휴지에 지가 코를 풀어가지고 이것이 목사님이 전연하고 이제 성관계를 해서 목사님 고춧물이라고 그래. 이래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줬어 이걸. 이거 목사님하고 근연하고 붙어서 고춧물 했다고. 이 목사님이 누구 자기 얘기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얘기. 네. 정강훈 씨가 이제 목사님을 자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황땡땡이가 지부 20채 받쳤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설교 듣는 목사님들이 황땡땡 뺏어가려고 공작을 심하게 하는데 한번 데려가 봐.
니들은 사멸도 못 때리고 있어. 나니까 때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땡땡은? 거기 이제 교인인데요. 네. 거기 앞에 부동산 하시는 교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 황땡땡이라는 교인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기겁을 하셨어. 네? 왜요? 왜요? 실장님 웃으시는 거였어요? 네, 기겁을 네. 하셨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황땡땡이라는 이 교인이 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휴지를 자기가 코를 풀어서 푸른 휴지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광훈 목사랑 어떤 교인이 성관계를 했을 때 묻은 그 말하자면 정액에 묻은 네. 휴지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줬다. 네. 이랬다는 거죠.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제가요, 네. 이 사건은 2019년에 취재를 다녔습니다. 이게, 나도 실은, 내가 이제 그때 디테일하게 우리 권 기자님한테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이슈였잖아요. 우리, 알고 보면 이 주진우 기자가 잘못된 보도 혹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 관계 깨끗하다. 그렇지. 네. 그리고 돈 문제 별로 없다. 깨끗하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노했죠. 그렇지.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아 이거 이상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광훈 같은 인간들은요 여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공식이 있어요. 정광훈처럼 소위 말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 정확히 뭐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막 자기 막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 힘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네.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붙고 싶은 유혹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 문제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코푼 휴지라고 하니까 저는 코푼 휴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은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네.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알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친구들 그 얘기는 뭐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2019년에 이미 공 기자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취재를 다 해놨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한 얘기라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입으로. 아유, 우리 아가씨가 어떡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이름은 제가 좀 밝히기가 그러니까, 네. 그 정광훈 씨랑 또 이 교회의 모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도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집사님과 좀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사실 소문이 많아요. 내부에서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광훈 씨가 그 콜센터 운영했었잖아요. 예예. 이 하면서 이 콜센터를 맡기면서 어디에 뭐 이렇게 사무실처럼 네. 예, 차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무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교회 내에서 떠도는 소문이에요. 예. 그 사무실이 그 용도를 쓰이지 않고 약간 두 사람이 미래 장소처럼 쓰였다. 근데 이 황땡땡이라는 이 교인이 또 이 예. 교인이 그 현장 그 이게 너무 이상해서 왜냐면 이분은 정광훈 목사를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목사님을 사모하고 네. 예,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광훈 씨는 실제로 자기 교인들한테 자기 담임 목사를 제일 좋아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뒤를 밟았다고 해요. 현장을 덮쳤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네, 현장을 덮쳤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목사님. 홍기백사에서 도망갔고 네. 이분이 그 휴지를 챙겨 갖고 왔대요. 그 현장에 있던 휴지를. 네. 네. 그리고 그 휴지를 네. 최근까지도 냉동실에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하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 얘기가 계속 교회 내에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취재를 네. 통해서 이 얘기를 다 들었었고. 예.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하거든요. 10년 전 얘기인데 이 당시에 네. 실제로 부동산에다 이걸 펼쳐놓고 이 배신감에 목사에 대한 배신감에 사람들한테 들고 나는 사람들한테 다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누군가도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증거물이 있네. 그렇죠. 근데 사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진짜 코푼 휴지라고 믿고 싶어요. 예. 코푼 휴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자기 휴지도 아니고 그냥 뭐 자기 그 여집사가 자기가 코푼 휴지를 냉동실에. 근데 코푼 휴지를 왜 냉동실에 보관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실 제가 네. 취재한 영역은 어디까지 있냐면 네. 이 코푼 휴지를 정광훈 씨가 그래서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고 예. 이거를 휴지를 찾아오라고 시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휴지를 뭔지도 모르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여기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두루마리 말고 각티슈
이 찾으러 갔던 분은, 네. 사실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얘기하면 민망하네요. 그, 우리 목사님이, 네. 설마. 소문처럼 그러진 않았을 거고, 누군가 우리 목사님을 음해한다. 근데 어쨌든, 음해의 여지는 만들어 놓고 싶지 않으니, 네, 내가 네. 가져오겠다는 심정으로. 사명으로? 가셨을 거라고 추정. 그런데 갓티슈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시지 않았을까. 네. 야 그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 황땡땡 이분. 그때 당시 이제 정광훈 씨한테 굉장히 이제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를 뭐 또 다른 교인한테 이 그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사실 이거는요 제가 입으로만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 취재한 자료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은 얘기한 이유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설교 시간에 한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네.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저에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혹시 아니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 도대체 예. 생뚱맞게 고춧물이 뭐냐. 고춧물. 뭐야? 고추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취재했던 것들, 그 교회 내 계속 얘기가 팽배했던 얘기들. 네.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말로만. 자. 아니, 우리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고소, 고발도 못 당하겠다.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고,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네. 다른 거 카드까지 하나 더 쳐서 더 역으로 칠 것까지 할렐루야. 못하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사실은 난감할 겁니다. 그러겠네. 네, 난감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정광훈이가 그 빤스 발언을 했을 때부터 이미 저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런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낸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아무 행동도 없는데 생각을 한다는 게 이거는 천재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아 이놈은 지저분한 놈이구나 이게.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오늘 공식적으로. 네. 아니 저는 고춧물. 그냥 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다른 데서 해주기를 바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너무 웃으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네. 아니 고춧물이라는 이름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치 뭐야 이게. 아니 사실 저는 이거 2019년에 취재는 했었는데 사람들이 또 다시 고춧물해서 저는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고춧물이 뭐지? 이랬어요, 저도. 예, 그렇죠. 네. 쉽게 생각 못 하지. 근데 보니까, 이거 제가 다 취재해놓은 그 건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 기자님도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을까. 아, 뭐, 딱히 그러지 않았는데 또 다른 얘기할 건 많으니까. 아, 그래요?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요. 아, 잘못 걸렸다. 역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야 되죠? 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기자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아무튼 본인이 설교 시간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콧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콧물. 근데 왜 콧물을 가져간 분이 계셨으며 콧물을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했을까? 콧물을 왜 냉장고에 왜 보관을 하셨을까? 그 콧물인데 정광훈 말은 지금 그 콧물도 네. 지가 코를 풀어 가지고잖아요. 네. 정광훈이 코도 아니라는 거잖아. 네네네. 그 황땡땡 예, 예. 그 교인 황땡땡 이분이 자기 코를 풀어서 이거를 냉동실에 왜 몇 년간 보관을 해요? 네, 보세요. 그 정광훈 씨가 이거를 설계해서 언급했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조금 쫄리신 겁니다. 그렇지. 네. 그렇죠. 뭔가 지금 교인들 사이에 막 자꾸 이슈가 되고 네. 하니까 뭔가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이 한 거죠. 예. 더럽다. 아, 콧물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는데, 그쵸? 네. 예. 아, 참. 아, 이게 이거였군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광훈은 지금 신학적으로도 문제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광훈 때문에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호소를 들었어요. 정광훈 때문에. 가정마다. 네. 너무 갈등이 심하고. 예. 심지어는 예. 저는 이제 그 약간 그런 쪽에 빠진 아내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아하. 세 번이나 예. 했던. 네. 어떤 그런 교인의 호소도 들었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교단이나 이런데 아무리 호소해도 남의 일처럼 말한다. 아, 예. 진짜 환장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맞아요.
종교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게 그 누구도 지금 이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게 맞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현 정권 들어서는 아예 행동대장처럼 그러겠죠. 정관... 네. 제가 정광훈을 보면서 진짜 화가 나는 건요. 목사로서 네. 화가 나는 이인 거는 성도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 중에 정광훈 쫓아가다가 쫓아다니다가 뭐 문제가 터지고 이래도 돌봐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막 자기들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헌금하게 한 다음에 당원 가입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역할하고 자기가 뭐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뭐 이런 놈이 목사냐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극우두고 나발이고 해도 목사는 성도들을 진짜 귀한 양으로 생각하고 이래야지.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인간은 그러니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광훈한테 미쳐있는 인간들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부탁드려요.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 거춘물. 아. 그래서 감독님. 뭐 49금 방송한 거예요? 네, 감독님 거춘물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네, 알아요. 아. 이제 사실 저는 이거를 상세하게 지금 풀어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네, 네.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아휴 들어. 콧물. 아, 콧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콧물. 아, 네, 콧물. 그 어떻게 지금으로 지 얘기를 하냐. 참나 진짜. 정광훈이 그때 제가 변태 아니에요 변태. 제가 고발 당하고 나서 네. 그날 한기총 모임이 있었나 봐요. 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고발 당했을 때 내가 했던 연설이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이거. 그렇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는 진짜 좀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는 않아. 자기 이익은 잘 챙기는데 내가 막 발언한 거를 자기 집회 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발언을 편집해가지고 편집이니까 끊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이러더라고요. 야 이런 쪼다가 다 했냐 이걸 왜 보여줘. 원래 그런 거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그거잖아요. 보여주를 왜 보여주면서 아니 근데 거라고. 목사님을 무조건 나쁜 사람을 상정해서 보면 또 네. 그쪽에서는 세결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광훈 집회 가면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참 유유상종이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정광훈에게 용돈 받으시면서 네. 노년을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 한기총 원로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아까 네. 나왔던 길자연, 네. 지덕, 이용규. 특히 길자연 목사는 네. 그... 그리고 벌써 4개월여 전에 정광훈 씨의 꽃추물 사건에 대해서 양희삼 목사와 권지연 기자가 이미 유튜브로 발표를 해서 이미 널리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사회의 공인으로서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